안녕하세요. 바느질쟁이 아줌마 예쁜 곰탱이입니다. 오늘은요, 평면수세미를 만들어 봤습니다. 평면수세미 이름은요, 앞뒤가 똑같은 양면수세미입니다. 그냥 좀 길게 생긴 모양을 길게 나열을 해봤는데요. 이 양면수세미는요, 두 가지 색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색상을 가지고 만드는데요. 모양도 두 가지를 내봤어요. 이거는 원하시는 스타일로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요 앞면에 보이는 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단부터 시작해서 끝까지요. 한 색을 갖고 만드시고요. 그렇게 똑같이 생긴 애를 또 하나를 만드셔서 두 장을 붙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시면은 요 지금 두 톤으로 두 가지 색상이 들어가는 애는요. 첫 번째 단부터 세 번째 단까지 한 색,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에서 다른 색상을 썼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애를 똑같이 두 개를 만들어서 붙여주셔도 됩니다. 요거 만들어 보시고요. 색상 배열도요. 마음에 드시는 대로 해주시면은 아주 쉽고 편하고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평면수세미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 평면수세미는 제가 샘플 바늘을, 샘플을 만들 때요. 전부 이렇게 6호 바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6호 바늘 사용을 했고요.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지름은요. 14cm 이상 나와요. 그래서 좀 크기도 넉넉하고 두께도 좀 있는 그런 평면수세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뒤가 똑같은 양면수세미 만드는 방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요. 매직링 사용하실 분들은 매직링 시작하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 이렇게 매듭을 하나 짓고요. 이 첫 번째 사슬을 하나 준 다음에 이 사슬에다가 코드를 넣어줄 겁니다. 우선은 한길긴뜨기 들어갈 거라서 한길긴뜨기의 기둥코로 사슬을 이렇게 세 개를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랑 한길긴뜨기 사이에 사이가 벌어져야 돼서 사슬이 또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부 기둥코를 포함해서 처음에는요. 사슬 4개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을 감으셔서 첫 번째 사슬에다 바늘 찌르시고 한길긴뜨기를 또 떠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단에서 한길긴뜨기 들어가는데요. 한길긴뜨기가 들어가고 나시면 이렇게 사슬을 하나 주시면서 사이를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셔서 다시 한길긴뜨기를 또 떠주세요. 그래서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하나를 뜨시고 그 다음에 사이에는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단에서 우선 한길긴뜨기에게서 총 8개를 먼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이렇게 하면 이제 4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슬 하나 5 사슬 하나 여섯, 사슬 하나, 일곱, 사슬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한길긴뜨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사이에는 사슬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을 마무리해 주실 때는요. 우리가 기둥코를 포함해서 사슬이 네 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세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을 찌르셔서 그대로 빼뜨기 하나 해주시면은 이 첫 번째 단이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단은 고랑으로 들어갈 거예요. 요 한길긴뜨기랑 한길긴뜨기 사이 쪽으로 자리를 이렇게 이동을 하나 해주세요. 빼뜨기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단 올라갈 거고요. 두 번째 단에서는 한길긴뜨기 이렇게 기둥코가 올라갑니다. 한길긴뜨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실을 한번 감아서 그 고랑에다가 바늘 넣으시면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떠주세요. 그래서 이 사이가 벌어져 있는 이 사이에 한길긴뜨기는 총 두 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시면 다시 사슬을 두 개를 주시는 거예요. 사이를 많이 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고랑 가시면서 요 사이에다가 또 한길긴뜨기를요. 두 코를 떠주세요. 이렇게 두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들어가고 나시면 여기서 사슬을 하나, 두 개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 옆에 사이로 가시면서 또 두 코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사이에는 사슬도 두 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이가 여덟 군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덟 군데에다 전부 다 이렇게 두 코에 사슬 두 개씩을 넣으셔가지고 이 마지막 코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에서 이렇게 끝에 자리까지 왔어요. 두 코의 한길긴뜨기랑 사이에는 사슬이 두 개가 나왔고요. 이제는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둥코로 사슬 세 개 줬던 자리에서 세 번째 사슬에 바늘 넣으시고요.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두 번째 단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단도 마찬가지로 여기 빈 공간이 있죠. 여기 한길긴뜨기랑 한길긴뜨기 사이 공간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자리를 앞쪽으로 이동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뒤에가 바로 사슬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뜨는 펴물을 살짝 돌리셔가지고요. 뒤쪽으로 바늘 넣으시면서 이쪽 뒤로 자리를 좀 이동을 하나 해주세요. 가까운 자리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이 가까운 자리에서 그대로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을 3개 주시면서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돌려주세요. 원 위치로 다시 돌려주시고 지금 요 고랑에서 코가 시작됐잖아요. 이렇게 실을 한번 감으셔가지고 지금 그 고랑에다 바늘 넣으시면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넣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요 뒷면에서 두 개가 나온 거죠. 그리고 나셔서 바로 실을 감아서요. 사이를 벌리지 않고요. 다음 고랑으로 가시면서 한길긴뜨기가 두 코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그대로 넣어서 둘.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시면은요, 제가 처음에 뒤로 가서 뜨기 시작한 것부터 연속 네 코가 나온 거고요. 네 코를 뜨시고 난 다음에 이 사이에는 사슬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사슬 두 개를 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지금 그 고랑에다 다시 두 코를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 그대로 넣어서 둘. 그러면은요, 이 지금 사슬 두 개짜리 고랑 위에 한길긴뜨기 총 4코가 나오는 거고요. 그 중에서는 두 개랑 두 개 사이에 이렇게 사슬을 또 이렇게 벌어지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2코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대로 이렇게 휙 넘기셔갖고 다음 고랑으로 이렇게 가세요. 큰 고랑이죠. 사이로 가시면서 이 자리에서 한길긴뜨기를 다시 2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늬 내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무늬가 또 4코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이에는 사슬 두 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지금 그 자리에다가 다시 한길긴뜨기 두 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이러면 지금 이 두 코랑 두 코 사이에는 네 코가 나오는 거고요. 그 사이엔 사슬이 두 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옆에 있는 애들부터 연속 네 코고요. 그 다음에 사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개가 들어가고 나신 바로 옆에 고랑 가시면서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그대로 넣어서 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엔 사이에 사슬도 두 개 주시고 실을 감아서 그 자리에다가 다시 한길긴뜨기가 두 코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네 코가 나왔죠? 그럼 또 바로 옆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사이에 구멍, 사슬 두 개로 공간이 많이 벌어진 자리로요. 그 자리로 넘어가시면서 코드를 넣어주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은 벌써 무늬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두 코랑 두 코 사이에서 네 코는 나오는 거고요. 그 네 코 사이에 사슬 두 개씩 주시면서 우선은 이 마지막 자리까지 우선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네 코가 들어갔죠. 그리고 나셔서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뒤로 하나 물러나면서 여기 두 코 나왔던 자리가 나옵니다. 그럼 그대로 이 실을 감아서요, 지금 그 고랑에다 바늘 넣으시면서 여기에다가 또 두 코의 한길긴뜨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는요, 항상 뒤로 한번 물러났기 때문에 가운데쯤에서 끝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코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을 두 개 주셔서 여기 기둥코가 있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둥코 사슬, 세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세 번째 사슬에 바늘을 찌르셔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은 세 번째 단까지 완료가 됩니다. 이 세 번째 단에서 실을 끊어내시고 다른 색상을 넣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샘플처럼요.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단은, 네 번째, 다섯 번째 단은요. 색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한색으로 쭉 떠주셔도 됩니다. 저는요. 설명드릴 때는 그냥 한색으로 뜨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까지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뒤로 돌리세요. 돌리셔서 여기 사슬 두 개 자리로 뒤쪽으로 물러나 주시고요.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뒤로 물러나신 다음에 여기서 기둥코로 한길긴뜨기 기둥코 사슬을 다시 세 개를 주세요. 이렇게 세 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려주세요. 다시 돌려서요. 지금 요 줄 위에서 코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 줄 위에다가 지금 세 번째 단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가는데요. 한 길긴뛰기의 개수만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 그대로 그 자리에다 하나 더 넣어서 세 개의 한 길긴뛰기를 떠주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한 길긴뛰기가 세 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을 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네 코 지나가고 여기 사슬 두 개로 볼록하게 공간이 벌어져 있는 이 자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 자리로 휙 넘기셔가지고 여기다 바늘 넣으시면서 한 길긴뛰기를요. 여기서 세 코를 떠주세요. 둘, 그대로 넣어서 셋. 이러면 한 길긴뛰기가 세 개가 나오면서 요렇게 이제 여섯 코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두 코랑 두 코 사이에서 지금 이 세 코 나오고 나면은요. 여기도 사이에는 사슬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이는요. 사슬을 두 개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실을 감아서 지금 그 자리에다가 한 길긴뛰기 세 코를 또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떠주시고요. 그대로 바로 실을 감아서 이 옆에 자리로 넘어가세요. 이 네 코를 지나서 사슬 두 개가 있던 자리로 가시면서 여기에다가 한 길긴뜨기 세 코 넣어주시고요. 이게 둘, 그 다음에는 세 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시면 사이에는 사슬 두 개 무조건 주셔야 돼요. 사슬 두 개 주시고 실을 감아서 지금 요 고랑에다 다시 바늘 넣으시면서 한 길긴뜨기 세 코 떠주시면 됩니다. 둘, 세 개. 세 개를 떠주시면은 이제는 여섯 코가 나온 거예요. 요 고랑 안에서. 여섯 코 나왔죠? 이 이제 여섯 코로 세트가 하나 나온 거고요. 실을 감아서 바로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여기 사슬 두 개 자리 있죠? 이 자리 가시면 다시 세 코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 코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 번째 한 길긴뜨기까지 들어가고 나시면 그 다음에는 그대로 사슬 두 개로 사이도 벌려주시고요. 실을 감아서 지금 그 자리에 다시 한 길긴뜨기 세 코 넣어주시면 됩니다. 둘, 세 개. 이렇게 세 개를 넣어주시면은 이 무늬가 다 끝난 거예요. 현재 여기 밑에를 보시면은 여기 두 코로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여기는 세 코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그냥 실 감고요. 옆에 자리로 가시면서 이 자리에서 또 세 코 세 코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끝에 자리요. 끝에 자리까지 또 여섯 코씩의 무늬를 넣어서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자리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 마지막, 거의 마지막까지 왔죠. 이제 마지막 세트까지 왔고요. 실을 감아서 여기 뒤로 물러났던 자리 나와요. 그러면 그 줄에다 다시 걸어서 여기다 한 길긴뜨기 세 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까지 한 길긴뜨기가 들어가고 나시면 여기서 사슬이 또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슬 두 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둥코로 한 길긴뜨기 기둥코 사슬 세 개를 줬던 자리에 세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을 찔러서요.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은 이 네 번째 단이 끝이 나는 거고요. 네 번째 단 끝나고 다섯 번째 단 가실 땐 다시 뒤로 돌리셔가지고 요 사슬 두 개짜리 줄 쪽으로 자리를 이동을 해주시고요. 이동을 하신 다음에는 기둥코로 사슬 세 개를 주시면서 한 길긴뜨기 떠주시고 다시 돌려주세요. 뒤로 돌리셔가지고 뜨셔도 되는데요. 그럼 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을 보고 뜨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실을 감아서 지금 이 고랑에다 그대로 바늘 넣으시면서 기둥코를 포함해서 우선 한 길긴뜨기 네 코를 먼저 떠주세요. 이렇게 하면 세 개고요. 그 다음에 네 개 한 길긴뜨기가 들어간 거고요. 이제 마지막 단이거든요. 이 다섯 번째 단은 마지막 단인데요. 다섯 번째 단에서는 여기 보시면 세 코랑 세 코 사이 가운데가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여기다 바늘을 이렇게 쑥 넣으셔가지고 실을 끌고 오시면서 빼뜨기를 하나 해서요. 이 가운데다가 이 지금 떴던 코를 하나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대로 실을 감아서 이번에는 옆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 사슬 두 개가 있던 자리로 가시면서 이 줄에다가 걸어서 한 길긴뜨기를 떠주시는데요. 한 길긴뜨기의 개수는 총 8코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그 다음에는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개의 한길긴뜨기를 뜨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3개랑 3개 사이 가운데요. 바늘을 밑으로 넣어서 그대로 빼뜨기 하면서 묶어주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가 원형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원 모양으로 바뀌고요. 실을 감아서 그 다음엔 이 옆에 사슬 2개짜리 줄 있죠. 이 줄에다가 걸어서 한길긴뜨기 또 8코 떠주시면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한길긴뜨기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3개랑 3개 사이에다 바늘 넣으셔서 그대로 빼뜨기.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단에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이 마무리는 끝에 부분에 이렇게 반원을 만들어주시면서 끝을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8코씩을 넣으시고요. 중간에서 빼뜨기 한 번씩 하셔가지고 요 마지막 자리까지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7번째 자리에요. 여기가 7번째 자리고요. 이게 처음 시작했던 자리에 바로 뒤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빼뜨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4코가 올라갔던 자리에 그대로 바늘 넣으셔서 여기서 한길긴뜨기 4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4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고요. 그대로 여기 보시면 기둥코가 있죠. 기둥코에서 세 번째 사슬에다 바늘 찔러서 여기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이 실을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 하나가 나온 거예요. 앞면 아니면 뒷면이 되는 애가 하나 나온 거고요. 이 끄트머리 살짝 우를 수는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좀 손으로 잡아서 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면을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색상을 갖고 오셔서 얘랑 똑같이 하나를 더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거보다는 좀 밝은 색깔을 하나 갖고 와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림 색상의 실을 하나 갖고 왔고요. 여기도 똑같이 매직링 사용하실 분들은 매직링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지금 만들어놨던 애랑요. 지금 앞에 한 면 만들었던 애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를 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설명을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슬 하나 주시고요.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 3개 주시고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주시면서 사이를 벌려주시고요. 그대로 첫 번째 코에다 바늘 넣으시면서 한길긴뜨기 8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사이에는 사슬 하나, 그래서 2개고요. 그 다음에 3개 사슬 하나, 7, 마지막 8번째 한길긴뜨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사이에 사슬 하나 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8개 한길긴뜨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기둥코 사슬을 세 번째 자리에다 바늘 넣으셔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고 뒤로 돌리셔서요. 뒤쪽으로 자리를 하나 물러나서 빼뜨기를 하고요. 여기서 기둥코로 사슬 3개 주시고 뒤로 다시 돌리셔가지고요. 한길긴뜨기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한길긴뜨기 한 코를 더 넣어주세요. 그래서 두 코 만들어주신 다음에 사슬 2개 주시면서 사이 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옆에 고랑으로 가시면서 다시 한길긴뜨기를 두 코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개 들어가고요. 사슬 2개가 들어가면 돼요. 사이는 사슬 2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슬 2개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기둥코로 이렇게 보시면 사슬 3개가 있던 자리에 그대로 빼뜨기를 하시면서 두 번째 단이 완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 가실 땐 뒤쪽으로도 다 다시 자리 이동을 하셔서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 3개 주시고요. 다시 돌리셔서 지금 이 고랑에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더 떠주시고요. 그럼 두 코가 됐죠. 그 다음에 이 옆에 사이요. 여기 사슬 2개짜리로 큰 고랑 쪽으로 바늘을 넣으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대로 2개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사슬이 또 사이에 2개 실을 감고요. 지금 그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가 두 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네 코가 들어가고 나시면 바로 옆으로 넘기셔가지고 이 자리로 가셔서 옆에 구멍 큰 데로 가셔서 한길긴뜨기 2개를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에는 사슬 2개.
이런 식으로 지금 세 번째 단도요. 이제는 요 사이마다 네 코가 들어가죠. 네 코씩 넣으셔서 이 마지막 자리까지 떠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코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처음에 뒤로 돌아가면서 뒤쪽으로 와서 떴던 자리가 나오면은요. 여기에다가 한길긴뜨기 다시 두 코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에는 사슬을 두 개 주셔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둥코로 있던 자리에 세 번째 사슬에다 바늘을요, 이렇게 찌르셔갖고 그대로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빼뜨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뒤로 돌리셔서 네 번째 단 들어가야죠. 네 번째 단은 이렇게 뒤쪽으로 자리를 물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둥코 사슬 세 개 주시고 다시 돌려주세요. 다시 돌리셔서 실을 감고요. 두 코에 한길긴뜨기가 더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는 세 코씩을 뜨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 떠서 우선 세 코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세트로 가시면 되죠. 이렇게 넘기셔가지고 여기 사슬 두 개 자리로 가시면서 여기서 한길긴뜨기 다시 세 코가 들어갑니다. 둘, 세 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에 사슬 두 개 주시고 그리고 나셔서 이 자리에다 그대로 한길긴뜨기 세 코를 또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세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여섯 코씩을 넣어주시면서 이 마지막 자리까지 떠보겠습니다. 네 번째 단은 마지막 자리까지 왔고요. 여섯 코를 뜨시고 나면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요. 여기에다가 세 개의 한길긴뜨기 들어갑니다. 하나, 둘, 세 개. 세 개의 한길긴뜨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사이에 사슬 두 개 주시고, 기둥코로 이렇게, 기둥코로 사슬 세 개가 있던 자리에 세 번째 사슬에 바늘 넣으셔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리셔서 뒤쪽 자리로 자리를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둥코 사슬을 세 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을 보시고 한길긴뜨기 세 코가 더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총 기둥코를 포함해서 네 코를 만들어 주시고요. 세 개, 네 개. 네 개를 만들어 주시고 나셔서 세 코랑 세 코 사이 구멍에다가 바늘 넣으셔서요. 그대로 여기서 빼뜨기 해주시면 되죠. 실을 감고 그 다음에는 요 사슬 두 개짜리 있는 공간에다가요. 한길긴뜨기 여덟 코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한길긴뜨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세 코랑 세 코 사이 가운데다 바늘 넣으시면서 그대로 빼뜨기. 이렇게 해서 끝에 부분에요. 반원처럼 볼록볼록한 애들을 만들어서요. 요 마지막 자리까지 또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단의 맨 마지막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빼뜨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처음 시작했던 자리에다 바늘 넣으셔서 여기서 한길긴뜨기 네 코가 들어가면은 이 볼록볼록한 반원이 끝이 나고요. 그래서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그대로 넣어서 네 개. 이렇게 해서 네 개를 떠주시면은 처음에 들어갔던 네 개까지 해서 총 여덟 코가 나오죠. 그러면은요, 그 중에서 세 번째, 기둥코로 올라갔던 자리에요. 세 번째 사슬에다 바늘 넣으시면서 여기서 빼뜨기를 하시면은 이 단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근데 요 빼뜨기를 하실 때요. 이제는 아까 만들어놨던 요 면 하나 있죠. 얘네들도 같이 붙여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갖고 오셔서 꼬랑지가 나와 있는 쪽이 뒷면이에요. 그래서 뒷면은 뒷면하고 뒷면이 붙게 만들어주시고요. 요렇게 지금 세 번째 사슬에 바늘 넣으신 다음에요. 그대로 이 뒤에 있는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놨던 색상 중에서 위치는 아무 곳이시나 상관없으시고요. 이렇게 반원이 만들어진 끄트머리 부분을 보시면은요. 얘네들이 지금 여덟 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코째 되는 자리에다가 고랑에다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고랑에 넣어주셔서 그대로 이렇게 빼뜨기를 하나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두 장을 묶어주시고요. 이제부터 묶는 작업을 한 단만 더 해주시면은 이 양면 수세미는요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양면 수세미 끝을 내주실 때는 여기서 사슬을 4개를, 4개를 주세요. 이렇게 3개, 4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코가 지나가고요. 그 다음 코에다 바늘을 넣으실 때 뒷면도 같이 넣어주세요. 요렇게 뒷면을 같이 넣어서요. 그대로 둘이서 같이 잡아다니시면서 같이 빼뜨기. 여기 묶는 작업을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사슬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반원 중에서도 지금 가운데 옆에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쏙 들어가는 자리가 나오는데요. 그럼 이 쏙 들어가는 자리에 코를 하나 넣어주시고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뒷면에서도 하나를 같이 찔러서 이 오목하게 들어간 자리를요. 오목하게 들어간 자리를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요. 묶음을 하나 해주세요. 줄로. 이렇게 빼뜨기를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사슬을 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옆에 여기 지금 한길긴뜨기 8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두 번째 코에다 바늘을 넣으시고 뒷면에서도 하나, 두 번째 코에다 바늘을 넣으셔서요. 두 장을 찝어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뜨기. 묶으면서 빼뜨기고요. 하나, 둘, 셋, 네 개 하셔서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면 한 코가 있는데요. 요거는 지나가고요. 네 번째 코에다 바늘 넣으시고 뒷면에서도 하나, 두 번째 자리를 같이 찔러서 묶어가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테두리 부분이 살짝 한 색깔이 더 튀어나오는데요. 얘네를 같은 색으로 넣어주시면은 그냥 이게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커 보이시는 거고요. 아니시면은 이렇게 다른 색상 위에 이렇게 테두리 단이 한 단이 다른 색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장을 붙여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슬 4개씩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반원처럼 생긴 자리에는 줄이 4개씩 걸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사슬 주시고요. 코 하나 지나고 그 다음 코에다 바늘 넣으시고 뒷면에서도 그 다음 코가 여기죠. 그러면 다음 코에다 같이 찔러서 그대로 같이 빼뜨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줄이 이제 세 번, 이게 줄이 세 개가 걸린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 둘. 근데 여기 두 번째, 여덟 번째 코에다 넣으시면은요. 약간 옆으로 묶이는 경향이 있어서 이 빼뜨기 하는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쪽 뒷면에서도 그 빼뜨기 하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찌르셔서 그대로 여기서 빼뜨기. 이렇게 해서 두 장을요, 묶어가면서, 여기 라인을 하나씩 주시면은 테두리가 조금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뒤면을 묶어가면서 끝에 자리까지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슬 4개짜리까지 왔고요.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다가 바늘을요, 이렇게 콕 찌르셔가지고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시면은 마무리가 되고요. 이 빼뜨기를 하신 다음에 고리 하나 만들고 끝을 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이렇게 반원처럼 해서 만들었던 5단 다음에 6번째 단에서 묶어주시면은 이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면하고요. 뒷면이 같이 묶어지면서 여기 진한 색은 이렇게 연한 색으로 테두리가 간 거고요. 만약에 이 파란색이 나중에 오시면은 흰색 위로 테두리다는 파란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음에 드시는 대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 자리에서 끝을 잘라내기 전에 고리를 하나 만들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바싹 당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고리를 원하는 길이만큼으로 사슬을 좀 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자, 이번에는 한 18개 정도로 길게 사슬을 줬고요. 지금 빼뜨기 했던 그 자리에다 바늘 넣으셔서 그대로 빼뜨기 한번 해주시고요. 바싹 당기신 다음에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요. 이 실을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앞뒤가 똑같은 양면 수세미는 다 나온 거고요. 이 꼬랑지 실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파란색 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여기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했던 앤데요. 이 두 면 사이로 이렇게 숨겨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얘는 숨겨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끝머리에 나왔던 애는요. 돗바늘 갖고 오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돗바늘에다가 꼬랑지 실이 연결이 됐고요. 그대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길긴뜨기 있던 자리로요. 이렇게 몸체를 타고 내려가셔서 8코가 있는 사이로 이렇게 바늘을요. 숨겨주세요.
꼬랑지 실을 요 여덟 코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서요. 실 정리는 이 안쪽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자투리 실들을 좀 잘라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자투리 실들을 잘라내면서 정리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배가 볼록하실 경우에는요. 여기를 좀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코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테두리 부분이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얘네를 펴주시면은요. 이렇게 8코 있는데도 꼭꼭 눌러주시면서 펴주시면은 모양이 잘 잡히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앞뒤가 똑같은 양면 수세미가 완료가 됐습니다. 일반 실로 이렇게 뜨시잖아요. 그럼 이거는 컵받침 같은 거 하실 수도 있고요. 도일리 사용하실 분들은 도일리로도 많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평면 수세미가 완료가 됐습니다. 수세미 실로 떴던 애 가운데하고 테두리 부분 색깔 두 가지를 넣어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평면 수세미 만드실 수가 있고요. 아니시면은 각각의 한 색깔로만 만들어주시면 자 여기는 이제 아이보리색의 뒷면에 보시면 연한 자몽 색깔이 들어갔는데요. 주황색 연한 색을 넣어줬는데요. 이렇게 두 면을요. 각각 따로따로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평면 수세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